네, 오늘도 세 가지 기업 그리고 한 가지 업종 함께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증권주 함께 살펴보고 갈 텐데요. 여러분들 거래 대금이 큰 폭으로 줄어들었다라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지난 1월부터 2월까지 이 긴축 우려와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해서 전체 우리 증시에서 거래 대금이 무려 40%가량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결국에는 이 말은 거래 대금이 줄어들었다는 것은 증시가 아주 부진하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요. 이에 따라서 증권주들의 실적에 대한 우려가 현재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증권사 5곳의 1분기 영업이익 전망치 합계가 무려 1조 5,202억 원으로 집계가 됐는데요. 한눈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많아 보이지만 지난해 기저효과 때문에 증권사의 경우에는 지난해 동기보다 이 영업이익이 무려 24% 넘게 감소할 전망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우려감은 더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지만 또 다른 의견도 함께 제시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교보증권 측에서는 올해 말에 경기가 좋아지면 결국에는 증권주 관련 종목들은 주가가 반등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 내놓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하는 업종이다 라는 투자 의견 함께 제시를 했고요. 역에 더불어서 주주 환원 정책에 대한 기대감도 굉장히 큽니다. 증권사는 적극적인 주주 환원 정책을 통해서 주가 부양을 할 것이기 때문에 이에 따른 주가 상승이 기대된다라는 투자 의견 함께 제시가 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긍정적인 부분과 부정적인 부분 함께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 기업은 하이트 진로입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수가 들어오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금융투자 측에서는 이번 주에 추천주로 하이트 진로를 추천주로 제시를 하기도 했는데요. 시장 회복과 점유율 확대가 기대된다라면서 목표 주가까지 함께 상향 조정했습니다. 4만 9천 원대까지 상향 조정했는데요. 일단 시장 자체는 계속해서 커지고 있습니다. 올해 맥주 시장 같은 경우에는 5%의 성장이 예상이 되고 있고 소주 시장은 무려 7%의 성장이 전망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서 또 이 매출이 증가할 것이다라는 평가를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또 경쟁사가 최근에 이 주류의 가격을 올렸습니다. 하이트진로도 마찬가지로 가격 인상에 나설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는 이야기 나오고 있고요. 또 소주 시장의 점유율이 지난해보다 무려 9에서 12% 넘게 성장할 것이다라는 이야기들 함께 나오고 있는 상황이니까요. 함께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세 번째 기업으로는 삼성전자입니다. 이제는 메모리 반도체 겨울이 끝나가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기대감 현재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수요는 견조한 상태를 유지하는 가운데 가격은 상반기 하락을 할 것이다라는 전망과는 달리 버티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또 2분기부터는 가격이 상승할 것이다라는 전망까지 함께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글로벌 업체인 메타, 아마존 등등에서 서버 투자 수요를 늘릴 것이다라는 전망들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외국인들의 수급은 좋지 않습니다. 지난 외국인의 1월 매수 같은 경우에는 1조 2천억 원이었지만요. 현재 3월까지는 6천억 원대까지 줄어든 상황입니다. 결국에는 키워드는 낸드였는데 낸드의 공급이 감소세가 지속이 되면서 오히려 SK하이닉스가 수혜를 받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 나오고 있고요. 여기에 더불어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비메모리 사업까지 함께 영위를 하고 있기 때문에 SK하이닉스 쪽에 조금 더 외국인들의 수급이 들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좀 비교를 해봤더니 한 달 전만 하더라도 SK하이닉스의 외국인 보유율은 49.9%였는데 현재는 50.78%까지 올라온 상황입니다. 최근 들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주가가 흐름이 조금 달리 된다라는 부분 그리고 수급도 조금 달라졌다라는 부분 함께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 기업은 SK네트워크스입니다. 지난주에 하루 빼놓고 주가 올랐습니다. 외국인도 마찬가지로 3거래 연속 SK네트워크스를 매수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실적 개선이 가시화될 것이다 라는 투자 의견 제시가 됐습니다. 하이투자증권 측에서는 업사이드를 약 40%로 보고 있었고요. 하나금융투자 측에서는 SK네트워크스의 목표 주가를 7천 원대로 제시를 했습니다. 향후 2년간 현금이 9천억 원 넘게 유입이 될 것이다 라는 추정들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최근 주유소 사업과 골프장 사업 매각 영향 때문이었습니다. 또 여기에 더불어서 워커힐 호텔 등이 위드 코로나 정책에 돌입을 하게 되면은 적자폭이 상당 부분 줄어들 것이다라는 투자 의견 함께 제시가 됐습니다. 여기에 더불어서 최근 증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죠. 밸류에이션이 역사적인 하단 수준에 있기 때문에 지금 저가 매수가 유효하다라는 이야기들 함께 나오고 있으니까요. 이런 부분들 함께 꼭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네 가지 기업 살펴보고 왔습니다.